요 공단에 가갖고 연명 치료 않는다고 그거 신청한 거 같대요. 둘 다. 어떻게 우리 오고 상의도 한마디도 없이 그러고 왔는지 화났었어. 뭐 본인 의사를 존중해야지 뭐. 그래도 그렇지. 그 자식들 그 병원비 많이 나갈까 봐그 걱정되셔서 그러신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어. 왜 그러냐면 엄마 아시는 지인이 그거 호흡기 끼어갖고 한 1년 넘게 병원 생활했거든.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본인은 이제 안 하겠다 생각을 했나 봐. 그분을 보고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그랬나 봐. 처리가.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기에 그게 더 마음 아픈 현옥시다. 본인이 아프면 못한다고 가서 했나 봐. 속상했었어. 부모 마음이란 다 그런 것이리라. 하지만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면서도 속상한 건 역시 자식의 마음. 아무리 설명해도 어려운 게 부모 자식의 마음이다. 일을 하는데도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심란한 현옥 씨. 속상한 마음에 부모님께 큰 소리를 내고 온게 현옥 씨는 내내 마음에 걸린다. 허리가 고장났지, 다리가 고장났지.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. 근데 거기다 대고 가서 그 연명 안 하겠다고 지금까지 하고 오니까 자식들이 화가 나는 속상하잖아. 엄마, 아버지 하면 눈물 나는데. 그래서 화냈어요. 우리 엄마, 아버지한테. 제가 이제 가서 사과를 해야지요.